모르겠어요. 그 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그 저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었어요. 알겠죠? 자, 그게 지금 현실이다. 자,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가볼게요. 강우는 모든 게임에서 2인 1조로, 뭐야, 다른 조 맞나요? 다른 조를 상대해야 한다. 게임은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줄다리기, 설탕 뽑기 순으로 진행되며 다른 게임은 없다. 이에 가훈은 남은 참가자 갑, 을, 병, 정, 무 중에서 각각의 게임에 적합한 서로 다른 인물을 한 명씩 선택하여 조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게임의 총괄 진행자는 가훈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자, 그러면 구민영 씨, 동그라미 네, 몇 개? 다섯 개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죠, 아까 전에. 동그라미로 네. 가지 말고, 맞지? 네. 그러면 이 문장을 가만히 있어야 돼, 기호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호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사다리로 천천히 올라갑시다. 자, 구민영 씨, 이거 해보세요. 시작. 설탕 뽑기. 이거 선생님이 먼저 출발해볼게요, 그러면. 아, 네. 이렇게. 갑은 설탕 뽑기의 선택. 이 게임 중에서 설탕 뽑기. 갑은 설탕이라 할게. 설탕 뽑기. 뽑기 안 좋고. 그리고 되고 했어요. 그러면 연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시작. 연원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 문은 갑월병정무에서 이제 문은 뭐라고 하면 돼? 증거. 징검 다리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밑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네. 그럼 이제 구민영 씨 계속합니다. 을이 구슬치기에 선택되거나 정이 줄다리기. 선생님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세요.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시작. 을 을. 구슬치기. 그렇지. 구슬치기. 그다음 되거나 선언, 선언. 그렇지. 그다음 정, 정. 그다음 뭐. 줄다리기. 그렇지. 줄다리기. 아, 잘했어요. 고다인씨. 네. 고다인씨. 자, 네. 잘합니다. 자, C 해보세요. 을, 선생님 했던, 을. 낫 구슬치기. 그렇지. 선언, 구슬치기.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선언. 안코니까 연언. 그렇지. 연어. 그렇지. 연언, 무. 무, 낫, 징검다리. 무는 징검다리에 선택되지 않았다 했으니 여기 앞에다 낫을 붙여야 되겠죠. 이해했나요? 네. 네, 잘했어요. 네. 자, 이번엔 이제 김민영 씨 준비하시고, 병은 어떤 게임에도 선택되지 않고 정은 줄다리기에 선택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병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겠어요? 병은 어떤 게임에도 선택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병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되겠어요? 병은 어떤 게임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낫, 병. 병은 이 지금 게임 중에서 어떤 게임에서 선택되었으니, 낫, 병. 그리고 고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되죠? 고, 고, 고. 연언. 그 다음 뒤에 해보세요. 정은 줄다리 선택이다. 그렇지. 정. 그 다음에, 잘했어요. 줄다리기. 잘했어요. 천천히. 선생님, 선생님. 자, 응. 피에 을 앞에다 다시. 피에 C에. 앙코에 을 앞에다 앙코의 연언. 예, 맞아요. 앙코. 그 구슬치기 앞에 나 표시가 안 되었어요. 여기. 을은 구슬치기 선택지 않아도 계속 표시 안 됐네요. 네. 좋았어요. 강소희 씨. 이렇게. 예리한 관찰력. 박수 쳐드립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수업이 중요하다. 이해했습니까? 예, 잘했어요. 자, 이제 1호 가겠습니다. 요거. 강선희 씨 해볼까요? 시작. 무가 징검다리, 무. 그 다음에, 징검다리. 이번에는 되거나, 거나 했으니까. 나는 선언. 나 정. 줄다리 줄다리기. 선택되었으니까, 납.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했으면은 이해라고 부탁드리고 선생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수업 명제 논리 퀴즈가 오늘 두달 과정이 끝나면 이제 합격권에 우리는 저 앞에 앞서고 있다라는 명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제말 이해했으면은 예라고 부탁드립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여러분, 선생님이 복습 영상 다시 메일로 보내드렸을 때 복습하십니까? 고다현 씨 복습하세요. 영상 네. 들으면서. 오, 좋습니다. 구민영 씨도. 네. 그렇지. 이거 복습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좋습니다. 그다음 구민영 씨.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합을 해봐야 돼요. 조합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자, 보세요. 선생님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7급입니다. 9급으로 내려옵니다. 다른 기타 언어 논리, 뭐 NCS 시험, 뭐 언어 관련돼서도 다 출제 응용되는 문제들입니다. 갑니다. 선생님은 왜 요거를 색칠하고 싶을까? A하고 요걸 왜 색칠하고 싶을까? 구민양씨 발표. 이제 왜 색칠했을까, 선생님은? A는 무징검다리고 C는 낙무징검다리여서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오다현씨, 선생님 AC를 왜 이렇게 색칠했을까? 자, 잘하, 여러분 잘하니까 선생님 힘이 나잖아, 지금. 뒤에 있는 무가 하나는 A는 징검다리 네. 선택했는데, 여기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 색칠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우리 다음 달에 배우는 게 강화, 약화라는 걸 미리 지금 알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양립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 고다인 씨 발표해 주세요. 시작. 양립할 수 있다라는 말은 A와 B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고, 그렇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은 A와 B가 함께 할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잘한다. 그러면 지금 A와 C는 하나는 무과 징검다리 선택인데 밑에는 not 무 징검다리 했으니까 양립할 수 있어요? 양립 못해요? 시작.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거 암기가 아니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구민영 씨, 이 부분이 네.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 이해됐나요? 네. 그 말은 A가 이게 참이라면은 C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시작. 거짓이요. 그렇지. 김민영 씨 이해됐습니까? 이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가 지금 참이면 뒤에 건 거짓이 된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주수연 씨도 이해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해하고 계시죠? 아, 떨립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수업을.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잡았어요. 자,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위에 게 T라고 합시다. 이 부분이. 그러면 C 부분은 뭐가 된다는 이야기의 시작? F. 그렇지. 그래서 두 개는 지금 양립한다, 양립할 수 없다. 시작. 양립할 수 없다. 제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나요? 그렇지. 좋습니다. 자,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각각 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표를 만듭니다. 자, 표를 만들어야 돼요. 총몇 명이죠? 갑을 해보세요. 몇 명이죠? 갑, 5명. 을, 병, 정, 무. 이렇게 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맞죠?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위에서 설정한 부분은 가도 돼요. 위에는 설탕, 볶기. 그 다음에 징검다리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구슬치기. 그 다음 뭐 있죠?
마지막. 줄다리기, 그렇지. 고단시, 요렇게 지금 명제 기호 만들었고, 그리고 A하고 C가 양립할 수 없다. 하나가 T면 나머지는 F가 된다. 요게 C가. 그리고 지금 조편성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요렇게 표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해했으면 이해라고부터 합니다. 좋습니다. 국민영씨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이제 갑니다. 이것부터 할게요. 병은 4개 종목에 참여한다 했어요, 참여하지 않는다 했어요. 시작.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X 해야 돼요. 시작. X. 그렇지. 천천히 했는데, 천천히 했는데. 천천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갑을 들어가는데, 떨린다, 선생님. 맞아. 자, A가 지금 진리값이 T가 나왔어. 국민의힘 쇼 오늘 잘하네. 그러면 요 갑설탕하고 요걸 엔드. 무진검다리는 진리값이 뭐가 나오는지 국민의힘 씨 대답해 주세요. 시작! 티. 둘다 뭐가 나와야 돼? 티요. 그렇지. 선언일 때는 진리값이 참이 되려면 하나만 뭐가 되어도 돼요? 티요. 그렇지. 하지만 연언일 때는 둘다 뭐가 돼야 돼? 티요. T가 돼야지만 T가 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F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F가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김민영 씨, 양민영 씨가 잘하고 있네, 지금. 김민영 씨 이해했습니까? 야, 좋았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고다현 씨. 그러면 요 위에 게 A는 지금 T로 출발했잖아요. C는 지금 여기는 F로 갈때 했지만. 그럼 갑은 설탕을 뽑는 거 참여하는 거, 갑은 설탕 뽑기 참여하는 거, 요 부분에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X 해야 될까? 동그라미 해야 될까? 시작. 동그라미 펴야 그렇지, 됩니다. 그렇지. 동그라미 했다. 됐다. 그 다음에 요것도. 무가 징검다리, 요거 선택했다. 게임을. 요것도 T라고 했잖아. 그럼 무로 가야지. 자, 무로 징검다리. 요 네. 부분. 요거 해갖고, 해갖고, 해갖고. 요 부분. 지금 말이 우회입니다. 그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양립할 수 없다의 C로 가봐요. 구민영 씨, 네. 낫 무징검다리는 뭐가 돼요? 위에서는 무징검다리 T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그럼 시작. F요. 그렇지. 여기 사이에 뭐야? 선언이야, 연언이야? 시작. 선, 아, 연언, 아, 그렇지. 선언이, 어, 연언이요. 아니, 정신 차리고 연언이잖아, 이거. 맞지? 네. 연언일 때는 이게 F가 되려면은 요 앞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T요. T가 돼도 되고 또 뭐가 돼도 돼요? T and F 되어도 F가 되고 F and F. F 돼도 F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not을 구슬치기는 지금 뭐가 되겠어요? 뭐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T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B로 가보세요. 을 구슬치기 또는 정 줄다리기 돼 있죠. 우리가 또는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참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일단 놔두고요. 요 밑에도 보세요. 제일 마지막 E도 지금 이거 뭐로 돼 있어요? 선언으로 돼 있는 선언이요. 거 맞죠?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D는 뭐예요? 낫병은 이거 지금 T로 들어가야 되죠? 이 부분이 지금 참이라고 하려면 전체가 이게 연언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정줄다리기도 뭐가 돼야 돼? 이게 연언이니까 이거 무조건 못 해야 돼요. 시작. 티요. 그렇지. 자, 그러면 정줄다리기는 이 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대답하세요. 맞죠? 네. T and T가 되었을 때 T가 되잖아. 네. 고다인 씨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고다인 씨 네. 이해했습니까? 앤드는 연어는 둘다 T가 돼야 T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러면 병은 어떤 종목에도 참여 안 하니까 다 X 됐잖아요. 그럼 낫 병은 T면 and 정 줄다리기도 T가 돼야 전체가 T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음 내용이 참일 때 참이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정줄다기로 가보세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해야 돼요, 시작.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누구만 선택하면 돼요? 을이요. 자, 이제 을을 선택하기 위해서 들어가 봅니다. 을이 있는 게 몇 번이 있어요? 을이 있는 거. B랑 B밖에 C. 없잖아. B밖에 없잖아, B밖에. 대답해서 네. 맞죠? 자, 그럼 떨리지 말고. 정 줄다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저기 있네. T라고 한거 맞나요? 네. 오호, 대답하세요. 그러면, 을 구슬치기는 뭐예요? T요. 티 또는 티가 되는 거죠. 티 또는 티가 되면 티가 될 수도 있고, 또을 구슬치기가 뭐될 수도 있는 거예요. F. 그렇지. F 또는 T가 됐을 때또 T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하십시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운이 있는 부분, 이분 한번 보세요. not, 무, 징검다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작. F 맞나요? 네. 어허, 좀, 그래. 근데 아까 위에서 을 구슬치기가 이게 T라면은 밑에 not 을 구슬치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시작. 그렇지. 여기 F가 돼요. F and F는 F가 되는 거 맞나요? 아, 그러면 이제 을 구슬치기를 T라고 전제를 둬야 되겠죠. 아하, 좀 도와주세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을 구슬치기를 갑니다. 을에서 구슬치기로 갑니다.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럼 이거 X의 동그라미의 시작. 동그라미. 대답하세요. 맞죠? 자, 다른 건다 되어 있는데. 요거, 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영 씨, 시작. 구민영 씨 발표 집중 좀 시키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징검다리가 T이기 때문에 여기 T이고, 그러면 C로 네. 와서, 그래서 not, 무징검 되는, 남무징검다리가 F. F이고 그러면 연운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연운일 네. 때, 연원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거는 무조건 뭐 돼야 돼요? 앞에는 무조건 F가 돼야 되죠. F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무조건 F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을 구슬치기는 뭐가 돼야 돼요? 을 구슬치기는 T가 돼야 아, 됩니다. 좋았어. 박수! 잘했어. 자, 한 명만 더. 고다현 씨 발표합니다. 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시작. 무징검 다리가 T이고, 그러면 무징검 다리가 T이면, 위에 있는 not 무징검다리는 암무징검 다리는 F. F이고, 근데 연원일 때는 네, 앞에 게 뭐가 돼야 돼? 연원이면 둘다 참이 같아야 될 텐데, 이게 전체가 지금 F가 돼 있으니까 이게 앞에 F가 돼. F and F가 돼. F가 되잖아요. 이게 연원일 때는 맞죠? 그러면 네. not 을 구슬치기가 F가 됐다라는 것은 B로 가서 을 구슬치기는 뭐가 돼야 돼요? 시작. T가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 반대니까.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을 구슬치기는 T니까 요 부분 동그라미 되는 거 맞나요? 네. 네. 좋습니다. 강서희 씨, 이제 마지막 물어보겠습니다. 자, 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 방금 말했고요. 그 만약에 무징검다리부터 무징검다리가 T니까 T니까 남무징검다리가 F인데 이게 그런데 이게 연운이잖아요. 연원이어서 낫을 구슬치기 구슬치기는 이것도 F가 돼요. 그렇지. 그게 이게 전체가 결론이 F이잖아. F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여기서 네, 낫을 구슬치기 F니까 B로 가서 을 반대로 구슬치기는 뭐가 돼? 하면 T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을 그래서 구슬치기는 을은 구슬치기 된다. 동그라미입니다. 아, 박수, 박수, 박수. 잘했어. 진짜 잘했어. 허다현 씨, 이해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1번부터 가겠어요. 갑이 어느 게임에서 선택되죠? 자, 누가 어느 게임에서 선택되지 않았어요? 갑이에요, 병이에요? 시작. 병이지. 그렇지. 그럼 1번 제끼고. 2번. 을이 구슬치기 선택. 자, 을이 구슬치기 선택된 거 맞죠? 그럼 정답 몇 번? 2번. 3번. 병이 줄다리기 선택. 자, 병은 어떤 게임에도 선택되지 않아요? 틀렸고. 정이 징검다리 건너기 선택. 정이
정은 줄다리기 선택되는 거예요. 무가 설탕 포기 선택되는 갑이에요. 정답 2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힘좀 나게.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구민영 씨, 네. 뭐를 느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다.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네. 숙제를 했는데 잘 이해 안된 부분이 많이 보충이 되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고다현 씨. 네. 숙제에 대한 그런 미비점이 잘 보완이 되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넵.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색칠했잖아. 어디요? 을이죠? 자, 을에 들어가는 게 지금 몇번 문항이 있어요? 비하고, 빈 비하고 씨. 어디? 그렇지, 쓰이겠지. 자, 을 구슬치기 또는 정 줄다리기. 이게 이제 참이라고 바닥했으니까. 근데 정 줄다리기는 이거 T인 거 맞죠? 이거는 네. T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D 부분에서 맞죠? 네. 그럼 이제 B에서는 D에는 T고, 그러면 이제 앞에 게 뭐가 될수 있어요? F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어요? 티요. 그렇지, T일 수도 있겠죠. 채팅창 보면서 합시다. 자, 그렇지,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선언이 되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T가 있으면 참이 되는 거 맞죠? FT가 되든 T 또는 T가 되든 전체 T가 되는 거 맞죠? 네.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C로 가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F로 시작했다면은 이거는 C는 뭐가 되겠어요? 나덜 구슬치기는 뭐가 되겠어요? T죠? T요. 네. And not 무징검다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F죠? F요. F 네. 되었을 때 뒤에 뭐가 돼야 돼요? F요. 그렇지. F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T로 갔다, 위에서. 그러면 이제 밑에 거는 뭐가 돼요? F요. F죠? 그렇지. 그러면 F and F가 되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F가 F요. 되죠. 근데, 이래 되면은 이제 C는 지금 이게 뭐에서 출발했는 거예요, 둘 다? F요. 다 거짓이라 했죠. 양립할 수 없다 했으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제 C는 이게 지금 믿을 게 돼요? 믿을 게안 돼요? 이 부분. 안 돼요. 믿을 게안 되죠? 제말 이해했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절대 믿을 게안 되잖아요. 이둘 중에 이게 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참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믿을 게안 돼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뭐밖에 안 돼요? B. 그렇지, B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F 또는 T가 됐을 때 T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뭐도 될수 있죠? T 또는 T가 되었을 때도 T가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왜 밑에 것만 했을까요? 왜 밑에 것만 했었을까요? 요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위에 게 F가 됐다면은, 어른 구슬치기 선택하는 게 이게 거짓이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밑에 게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 발표해 보세요. 아, 왜? 한 명씩 꼭 선택을 해야 돼서, 을이 구슬을 선택을 해야만 돼서 T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전제가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명씩 선택하여 조를 구성할게. 무조건 한 명씩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지금 을이 설탕 뽑기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미 선택돼 있어요? 갑이요. 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징검다리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또돼 있어요? 무가 돼 있고, 그 다음 을이 줄다리기를 하려야 되니까 누가 또돼 있어요? 정이 돼 정이요.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명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T로 봐야 돼. 앞에 T로 시작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을이 구슬치기 들어가는 이 부분이 T가 들어서 이 부분에 동그라미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러면서 이제 저 위에 최상위 수준까지 지금 경지에 올라가는 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영 씨 질문한 것까지 복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몇 조표라고 했죠?